네, 안녕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리는 매브리띵의 박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드릴 것은요, 유튜브 구독자 친구이신 핫푸돌이님께서 동전지갑, 카드지갑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돈돈돈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푸돌이님, 돈 만들면요 저 감옥 갑니다. 네, 그래서 돈은 못 만들고요. 오늘은 동전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재료로 동전 지갑을 만들 거냐면, 제가 또 기가 막힌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재료로 만들 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슴 속에 아주 큰 기대를 갖고 계셔도 됩니다. 사실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만들기에 앞서서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파는 주방용 장갑. 무늬도 예쁘고 두껍기도 해서 아주 동전 지갑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과 바늘, 찍찍이 테이프, 후크 테이프라고도 하죠. 가위, 다이소에서 4개 1,000원에 판매하는 DIY 열쇠고리, 글루건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되면 진짜 다이소에서 나 광고 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다이소를 애용하고 홍보하는데 안 그래요? 그쵸? 첫 번째로 장갑을 잘라줘야 하는데요, 이채로 동전지갑을 만들면 당연히 너무 크겠죠. 저는 이 손목 부분을 이용해서 동전지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손목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레이스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목 부분에 잘라서 바느질 해주면 당연히 찍찍이를 붙여줄 이 부분은 따로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을 사용해 버리면 이 밑에 부분은 바느질을 안 해서 참 좋겠지만 이 끝부분에 따로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손목 부분을 사용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라주셨으면요, 양말 인형 만들기를 했을 때처럼 주방장갑도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장갑의 손목 부분을 뒤집어 주신 후에는요, 잘려있는 끝부분을 실과 바늘을 이용해 꼼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바느질을 다 해주신 후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잘라놓은 부분에 올이 풀려서 이렇게 실밥들이 많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 실밥들을 가위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실밥들을 다 정리해 주셨으면요, 장갑을 다시 원래 방향대로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장갑을 뒤집어 주시면요, 이렇게 귀여운 모양의 조그만 주머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동전을 넣었을 때 주머니를 뒤집어 줘도 동전이 쏟아지지 않도록 찍찍이를 달아줘야겠죠? 주머니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신 후에 주머니 안쪽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찍찍이 테이프 자체에 양면 테이프처럼 이렇게 접착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붙이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찍찍이를 다 붙여주셨으면요, 보세요. 쫙, 슉, 쫙, 슉, 쫙, 슉. 이렇게 아주 완벽한 입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동전을 넣어도 새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동전 지갑에 열쇠고리처럼 고리가 달려있으면 잊어버릴 위험이 줄어들겠죠? 주방장갑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싱크대 같은 곳에 걸 수 있도록 면으로 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리 부분에다가 열쇠고리를 달아서 마무리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해주시면 고리가 달린 동전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렇게 아주 예쁜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의 마감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죠. 그리고 찍찍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구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동전을 넣고 뒤집어서 흔들어도 동전이 새어나올 걱정이 당연히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쇠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지의 벨트 차는 곳에 이렇게 달아도 되고요. 가방에 자크 같은 곳에 이렇게 달아서 다니면 동전 지갑 자체를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주방 장갑으로 만든 예쁘고 편리하고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이 동전 지갑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친구들에게 선물해도 아주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이 만들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용한 만들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이거는 동전 지갑 만들기. 얼마나 기가 막힌 재료를 갖고 왔냐? 얼마나 기가 막힌 재료를 갖고 왔나? 가슴속에 기대를 가득 품고 지금부터 시청... 얼마나 많은... 손목 부분에 써주는 이유는 여기 손목 끝을 보시... 손목... 이렇게 장갑을 잘라놓은 부분에 올이 풀려서 이렇게 실밥들이 삐져...